거리가 최고조로 돌아갔을 때 그때 누적 과제를 푸는 것이다. 1113번 볼게요. 다음 보기 함수 중에서 F-2일 때 O를 만족시키는 것. 자, 상훈아 이거 해석해보자. 무슨 뜻입니까? 어떤 함수식 Fx가 있는데 Fx라는 식에서 X가 -2일 때 Y값은 5가 나온다라는 거지. 한마디로 이것을 Fx라는 식이 뭘 가지고 있다? 회로 가지고 있는 것. 이걸 찾으라는 거야. 회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?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안 한다 이걸 따지라는 얘기지. 대입해보자 이거. 졸지 마. 내 목소리 조용하게 한다고 해서. 네. 진짜 졸면서 큰일 난다. 목이 아파갖고 연습 못했어. 권들 맞고 이해를 좀 해. 지저분해. 여기 권대훈님도 아파요? 권대훈님 아파요. 선생님 머리카락이 이만큼이야. 무슨 머리카락이야? 그래요. 이거 봐봐요. 자, 기억에다가 x는 마이너스 2 대입해봐. 기억에다가 x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?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이게 5가 나오는 게 맞아 안 맞아? 얘가 y라고 말했지? 얘가 y라고 했지? 이거 나오는 게 맞아 안 맞아? 안 맞지. 그만 성립 안 하지. 그러면 F-2일 때 5가 성립 안 한다니까 해가 아니라는 얘기지. 기억은 돼야 안 돼? 안 된다는 얘기 이렇게 찾아. 똑같이 넣어봐. 요 자리에다 뭘 넣으라고? 5를 넣으면 되고 X자리에도 어떻게? 마이너스 2를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? 5요.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플러스 몇분 돼서 5. 플러스 5 되는 거 맞지? 이해는 돼야 안 돼? 돼요. 이렇게 하는 거야. 상훈이가 한번 해보자. 이 자리에다 뭘 넣자고? 얘가 y라 그랬잖아. 그치? 얘 y야. 네. 알겠죠? 5 넣고 저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봐. 얼마나? 10 11개. 그렇죠. 정확하게 한 번에 대답해야 돼. 네. 알겠어요? 돼야 안 돼? 네. 안 되죠. 그럼 이거 돼야 안 돼? 안 되면 안 돼. 자, 이 자리에다 뭐 넣으라고 상황? 뭐야? y값 넣는 거야. 5 x값에다 x에다 뭐죠? 뭐나? 마이너스 이거 봐 어떻게 돼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이잖아. 마이너스 5지? 네. 마이너스 5니까 성립해 안 해? 안 하죠. 이거 니은 돼야 안 돼? 안 돼. 안 되죠. 3몇 번이냐? 2번. 니은 하나밖에 없는데. 이렇게 푸는 거야. 상훈아, 이해인가? 네.